미드 영화 듣다봐 듣고 따라하고 바꿔 말하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7분 51초부터 9분 58초. 역시 2분 정도죠. 그죠? 이 클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저번 시간은 이렇게 미란다의 톤이 참 인상 깊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그 앤디의 자기소개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잘하면 첫 출근도 못하고 퇴짜 맞을 뻔했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자기소개가 있었던 부분이어서 오늘 클립은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시작해 볼까요? 자, 봅시다. 야, 저번 마지막 시간에 미란다가 야, 너눈못 믿겠어. 저번에 last two 마지막 두 번째 애들 걔네들도 다 네가 골랐던 애 아니야. 이번엔 내가 직접 해보겠어. 내가 면접을 볼 테니까 들여보내. Send her in. That's all. 가봐라고 했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Move 딸려는데 she wants to see you. 굉장히 간단하죠. 자, 보제입니다. 편집장님이 들어오래요. She wants to see you.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죠? You wanted to see me. You wanted to see me. 나 보자고 했어? 어떻게 잘못 말하면 12초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You wanted to see me. 보자고 했어? 무슨 일인데? 자, 어떤 사람을 막 찾아다녔어요. I've been looking for someone and finally I saw him and I say, Oh, I wanted to talk to you. I wanted to talk to you. 할 말이 있었는데, I wanted to see you. 할 말이 있었는데, talk to you. 참고로, 지금 잠깐 시간 되세요?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요거 한번 입에 붙여볼까요? 어떤 상황이든 가장 간단하게 처음에 말을 틀수 있는 부분은 How are you? 라고 했을 때, I'm good. 이라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습관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표현, 한두 가지 표현은 자기화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랑, 우리말로도, 지금 잠깐 시간 돼? 이거랑 다르죠? 이거는 잠깐 시간 돼? 이거는 보스한테 할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에는 존대어가 없지만 사실은 이제 서법 조동사라고 해서 may냐, might냐, 뭐 can이나 could냐 이런 식으로 그 존경의 의미, respect냐, disrespect냐, 좀 intimacy하냐, 좀 친한 것이냐 이런 게 많이 분간이 되잖아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되세요. 자, may I have a word with you? May I have a word? 정말 한 단어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may I have a word with you? 잠깐 시간 되세요? 근데 이것은 뭐, got a sec, got a minute. 잠깐 시간 돼? 이런 같은 대상에게 쓸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죠? 참고로, oh, may I have a word with you? 자,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보자입니다. Oh, she does? 그러시대요? 예를 들어서, you wanted to see me? 나 보자고 했다며? Yes, I did. She does, she did. 순간적으로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현재로 물었으니까 현재로 얘기하고. 그랬더니 move it이라고 저번에 했었죠. 같아요. 빨리 움직여. 서둘러 빨리. hurry라고 하면서 앤디가 자기 그 서류 가방 같은 거였어요. 그런 여자의 그런 purse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남자의 그런 서류 가방 같은 거였는데 그걸 들고 같이 들어가니까 자, 자막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런 쓰레기 가지고 들어가는 게 실례예요. 진짜, 번역이 잘된것 같아요. This is foul 하면 굉장히 상스러운. 정말 못볼 꼴이야. 좀 hideous. hideous라고 하면 굉장히 잔혹한이라는 뜻인데, 정말 흉측해. This is hideous. This is foul. Don't let us sit. 이거, 이 가방. 미란다가 보게 하지 마. 자, let's은, 사역 동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뭐뭐가 뭐뭐하게 하다인데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인데 뜻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건 일반 동사로 get도 있어요. 근데 사역 동사는 뭐냐면 이 목적격 보호가 반드시 동사의 원형. ing도 아니고 to 부정사도 아니고 동사의 원형으로 오는 걸 사역 동사라고 하죠. 이런 게 뭐가 있죠? let, have, make. 그리고 준사역으로 help. 이기 때문에 얘는 to가 올 수도 있는데 어떤 게더 간결하겠어요? 없는 게 편하죠. 그럼 떼서 많이 써요. 자, don't let us sit. let은 이런 그 사역에서도 의미가 약간 방임의 의미가 있어요. 하게 냅두는 것. 어떤 제동을 걸지 말고 don't let us sit. 들고 가면
볼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눈은 떠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 눈에 띄게 이런 걸 들고 들어가? This is foul. 정말 이런 흉측한 걸 말이야. Fashion industry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말이야. 이거 두고 가! Go! 한 다음에 정말 나중에 보면 그 미란다가 재킷을 막 벗어가지고 어시스트 책상에 막 던져버리잖아요. 이런 거 아무 데나 두지 마. 이런 거 아무 데나 막 fling it. 뭐 이런 식으로 아무 데나 걸쳐두지만 늘 걸어놔 이렇게 하면서도 앤디 가방을 바닥에다가 확 던져버리는 거 보셨어요? 가방에 던져버려서 That's 이거는 이것저것 하는데 갔어요. 일단 들어갔습니다. 아, 참 어떡하지? 한숨이 막 나오죠, 그죠? 면접 보는 건데 지금 녹록지가 않아요. 지금 사수로 보이는 사람만 해도 자기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나름대로 그 어시스턴트를 구하면 자기도 굉장히 관심 있는데 관심 없는 것처럼 Who are you? 누구지? My name is Andy Sachs. Recently graduated from Northwestern University. 자, recently 최근에 graduated from 주의해야 할 동사에 나오죠. 이제 graduate는 from이 꼭 나와야 돼요. 자, 간단히 설명하면 Northwestern University 졸업했어요. 그랬더니 What are you doing here? 뭐 하려고? And what are you doing here? 많이 쓰이죠. And what are you doing here? Northwestern University 졸업했어. 근데 뭐 어쩌라고? 그 다음에 뭐? And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는 뭐 하러 온 거야? 뭐 당연히 job을 구하려고 왔죠. 자, 알면서 이렇게 So what are you doing here? 이거는요 실제로 친구를 우연치 않게 밖에서 happen to meet somebody, you know, 알게 되었을 때. 우연히 만났을 때,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기 웬일이야?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여기 어쩐 일이야? Why are you here? 라고 하면 안 되죠. 정말 코치코치하게, inquisitive하게, 남의 사생활, privacy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묻지 않고,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해? 여기 어쩐 일이야? 자, 여기서는, 졸업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일로, 뭐, 무슨 일자리 찾으려고, 시침이 딱 되고 묻고 있습니다. Think I could do a good job as your assistant. 자, 굉장히 솔직하지만, 솔직하지만 또 자신감 있게 하고 있죠? Well, I think I could do a job as your assistant. 비서로서 일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원했겠죠. 아, 그냥 취직은 해야 되고 해서 넣다 보니까 라고 하면 바로 잘리겠죠, 그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일단 패스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 그 외모로 이 업계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여도 이렇게 말하는데 센스 있잖아요, 그죠? 더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나겠죠? 그다음 I came to New York to be a journalist and sent letters out everywhere. 자, 눈을 딱 감고 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거를 좀잘 가려서 포장을 해서 말할까 막 하다가 눈을 질끈 감으면서 말을 막 빨리 해요. 이것은 솔직하게 에이 털어놓자라는 말이죠. 솔직하게 어쩌다 보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정말 It's not my dream job.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지금 막 얘기를 자기 마음이 조금 드러났어요. So I came to New York to be a journalist. 사실은 언론인이 journalist 기자나 이러는 게 되려고 왔어요. And send letters out everywhere. 막 뿌렸어요. 이력서 말하는 거죠, 그죠? 뿌렸어. And then finally got a call from Elias Clark. 자, Elias Clark이라는 건 대양 publication company.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여기는 사실 이 영화의 배경 이 미란다가 보그의 편집장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죠? 런웨이 잡지사. 그러니까 이 갈래죠. 이 출판사 이것도 있고 이것도 우리로 치면 뭐 여성 뭐라고 뭐 우먼센스 뭐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계열 그 잡지사가 있겠죠, 그죠? 앨리스 클락이 잡지사 이모 회사가 되겠죠. 실제로 그이 빌딩에 보면 그 앨리스 클락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복도 잘 보시면 영화에서 앨리스 클락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And finally got a call from Elias Clark and met with Cherry up at Human Resources and basically it's this or auto universe. 자, 솔직히 점점 솔직하게 다 털고 있어요. 밑은 만나는데 위드가 들어가면 누구누구 어떤 상담 면담을 하다. 이건 일자리에 대한 거니까. I met with Sherry up
at Human Resources. 이 전체 그 총괄하는 그 Human Resources에서 만났어요. 셰리 인사 담당자를 만났는데 눈을 다시 질끈 감으면서 아, 그래 말하자 이런 식으로 Basically, this or out of universe. 자, AU 고유 명사니까 이거 역시 Runway처럼 이 잡지 그 출판사의 계열 잡지겠죠, 그죠? Out of universe 오토 세상 봤을 때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매거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basically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Let's cut to the chase. Cut to the chase.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물론 이렇게 딱 지금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느낌은 이렇다는 거죠. 다 본론으로 그냥 넘어가면 basically what I want to say is option is this runway or outer universe. 아, runway 아니면 outer universe였어요. 여기서 가라고 했던 게 그렇다고 내가 뭐 딱 느낌이 오기에도 그래도 여성 패션지가 낫지 이건 자동차에 대해서는 더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매니아가 아니라면 특히 여성이라면 이 말은 I didn't have much options. 저는 별로 선택할 게 없어서 왔다 이라는 걸 이제 내비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촬영사만 봐도 다 아는 것처럼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 에밀리가 The runway is a fashion magazine. Fashion magazine이기 때문에 so an interest in fashion is crucial 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도 전 시간이 좀 잘렸어요. 파일이 잘려서 이어 붙임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밀리가 딱 보고 나서 이제 너는 여기에 관심이 없을 것 같아. 패션 인더스트리에 관심이 없을 것 같아. 라고 그냥 막 한 것처럼, 지금 미란다 같은 것도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런 red runway. 런웨이도 안 읽겠네. 뭐, 현재형이니까 일반적인 이런 습관적인 이 사람의 당연한 그런 습성 뭐 이런 거 런웨이도 안 읽겠네 그랬더니 So you don't read runway? No? 자 바로 나와야죠 Oh no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읽긴 읽는데요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죠? 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이렇게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no라고 했으면 뒤에가 No I don't read 원래 제가 runway는 안 읽습니다. 좀 관심이 없어서요. 요 뒤에 여기가 부정이니까 여기가 같이 노르고 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So you don't read runway라고 했는데 yes라고 하면 Yes, I read runway. 그럼 읽죠?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딱 왔을 때 긴장을 해도 부정문으로 물었을 때는 아이고 부정문으로 물었을 때는 No,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nd before today, you had never heard of me. 그리고 오늘 전에는 you had never heard of me. 나 들어본 적도 없겠네. Hear of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왔을 때 speak도 마찬가지죠. Speak of a rumor that I can't speak of. 내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rumor 이런 식으로 of가 들어가죠. 오늘 전에는 근데 지금이 현재인데 왜 had pp라고 얘 문법 이름은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왜 과거 완료를 썼을까? 현재인데.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여기 와서 막 알게 됐잖아. 미란다가 누군지. 그러니까 지금은 알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계속 못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You have never heard of me 라고 하면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You have never heard of me. 너는 내 이름은 오늘 처음 들은 거겠네. No. And you have no style or sense of fashion. And you have no style or sense of fashion. 그리고 너는 스타일이나 패션 감각도 없고 아주 자 이런 거를 네, just a slap in the face, 그죠? Slap이 뭐예요? 채싹 이런 거잖아요. A slap in the face, sorry. Slap in the face. 그러니까 그 정말 면전에 하는 그런 굉장한 모욕을 slap in the face라고 해요. 정말 이거를 실질적으로 들었으면 여자로서는 굉장한 또 아가씨고 그런데 모욕인데 그죠? Well, she's putting her down, 그죠? Put down. 무시하고 있죠, 우리 개무시라고 하는데 아주 지금 많이 깎아내리고 얕잡아 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이
NDA 특성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전혀 굴하지 않아요. 소심하게 있지 않고, 전에 에밀리가 너는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했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라고 바로 물었죠. 그러니까 루키, 신입사원답게 굉장히 퍼키한 모습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혈기왕성하다고 할까요? 그죠? 약간 패션에서 보이고, 모르지만 더 앞으로 뒤에도 나오지만 뭐 배워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 근성 같은 게 있잖아요. 자, I think that depends on what you're... 자, 이거는 혹시 that depends on 이런 생각은 depends on 어디에 달려있다, 좌우된다.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런 패션 감각이 있다 없다, 스타일 있다 없다는 이라고 talk back, 말대꾸를 하려고 했는데 No, that wasn't question. 누가 대답하래? 질문한 거 아니었어. 한 칼이 잘라버렸죠. 그랬더니 내가 좀 나를 프로모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I was editor-in-chief of the Daily Northwestern. 내가 journalist 되려고 여기 왔다고 했잖아요. I was the editor-in-chief of the Daily Northwestern. 대학교 그 안에 그 신문사의 editor였다, 편집장이었다. I also won a national competition for a college journalist with my series on the janitors union, which exposed the exploitation. 딸렸어요, 그죠? 여기서 그리고 won이라고 하면 이기다, 어떤 상이나 이런 거를 수상하다, 획득하다.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national competition, 그러니까 전국적인 경쟁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전국 대학생 그 언론협회 뭐 이런 데서, 대학 신문사 뭐 기자협회 이런 데서 1등 먹었어. 뭐로? With my series on the janitors union. janitors 수의죠. 대학 학교 안에 그 수의 그 연합, 노동자 연합에 대한 시리즈로 내가 이 대학생협회 그 신문사에서 1등을 먹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my series가 which exposed exploitation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that's all 그랬는데 exploitation이라고 하면 어떤 개발, 열심히 뭔가를 개척하는 거. 그래서 사람을 어떤 리소스로 보고 막 개발 개척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자원을 다 뽑아내서 최대한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착취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수위 아저씨들의 그 노동 인권에 대해서 그런 시리즈로 내가 상을 먹었다. 1등을 먹었다. 그랬더니 됐어. 됐고. 한 칼에 잘렸죠. 그래놓고 관심 없는 척. 그랬더니 하고.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여기서 What am I doing here? 나 여기서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사람들이랑? 이런 뜻으로 하고 돌아서죠. 그랬다가 도저히 그냥 할 수 없다! 그 뒤로 돌아서면서 Yeah, okay. You're right. I don't fit in here. 맞아요. I don't fit in here. 자, 알아두세요. I don't fit in here. 나 여기 맞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I don't belong here. 난 여기 맞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표현도 있죠. 약간 이렇게 말하면 약간 감상적인데 I feel like 알아만 주세요. 이렇게 이 말을 직접 쓰면 너무 이제 사람이 emotional하고 sentimental하고 약간 좀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릴 것 같아요. I feel like a fish. 약간 신세 한탄한다고 할까? 그런 의미로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A fish out of water. 물 밖을 벗어난 고기니까 어떻게 써요? 사망할 수 있겠죠, 그죠? I feel like a fish out of water. 여기에 정말 겉도는 느낌이에요. 나만 여기에 그런 그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멤버인 것 같아요. 겉도는 것 같아요. 저 여기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I am not skinny or glamorous. 그랬더니 장면에서 미란다가 관심 없는 것처럼 신문을 보다가 안경을 확 벗고 집중을 하죠. 그죠? 솔직하니까 I'm not skinny or glamorous. 저는 마르지도 않고 자기의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단점을 자기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나는 마르지도 않았고 glamorous 하지도 않고 And I don't know that much about fashion. But I don't know that much about fashion. Fashion에 대해서 that much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인정한다. 인정한다. But 여기가 제가 말했던 그 perky하다는 부분. 정말 그 젊은 피가 저렇다라는 걸 다시 느끼게 해준 아주 멋져요. 여러분도 언젠가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할 때 나름대로 어떤 임기응변이면서도 굉장히 그런 그 자신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보세요. I'm smart.
I learn fast and I will work very hard. 아,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잘렸어, 참. 타이밍 안 맞게 나이젤이 들어오는 바람에. But I'm smart. 이거는 건방지다라는 뜻인 걸로보다는 굉장히 솔직하고 자신감 있고 당당한 느낌이 들죠. But I'm smart. 전 똑똑해요. 명석해요. I learn fast. 빨리 배우는, 일을 빨리 배우는 편입니다. And I will work very hard.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일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나이젤이 들어오죠. So, I got the exclusive under Cavalli for Gwyneth. 대사가 조금 겹치면서 좀 잘렸는데 I got the exclusive. Exclusive라는 건 독점적인. 독점이란 뜻이죠. 그죠? 자기만 쓸 수 있는 거. Include가 포함하다잖아요. 뭔가를. 반대가 exclude죠. 포함하지 않은 건 배제한다는 거죠. 너 가. 너 가. 너 가. 나만 할 거야. 그래서 exclusive라고 하면 어떤 독점 생방송. 그쵸? 단독 보도. 이런 뜻도 돼요. I got the exclusive on the Cavalli for Gwyneth. Gwyneth Paltrow를 말하는 거겠죠. Gwyneth에게 Cavalli, 그 패션 그 브랜드죠. 그래서 독점적으로 Gwyneth한테만 이 옷을 준다고 했는데 But the problem is 어떤 것 때문에 다 들어볼까요? But the problem is with that huge feathered headdress that she's wearing. She looks like she's working the main stage of the Golden Nugget. 자, 문제는 말이야 뭐냐면 이 카발리에서 이게 단독으로 귀니스에게 옷을 이제 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huge feathered 큰 깃털이 달린 headdress 머리 장식이죠. 뭐 왕관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headdress 이런 대충 이런 모습이겠죠. headdress feathered headdress니까 that she's wearing 이 여자가 귀니스가 그 착용하게 될 깃털 달린 이 머리 장식 때문에 She looks like she's working the main stage. 이런 느낌이 난다. 이런 효과가 있다. 일하다가 뭐 일하다라면 애쉬와야 되죠. 그죠? 이런 그런 이펙트가 있다. 어떤 느낌이냐면 at the golden nugget. 자, 이렇게 대문자니까 고유명사지. golden nugget은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큰 호텔 일인데 그 앞이 굉장히 아치형의 금속형으로 된 거대한 이 장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걸 이렇게 빗대서 마치 골든 너겟 같아. 닭다리 이런 너겟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지금 픽처가 되죠. 이 느낌이 이게 그림으로 그려지죠. 이 헤드레스가 꼭 이런 느낌이야. 이런 거 하면 보통 사람들이 우스꽝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전위적이라기보다는. 자, 그랬더니 이게 방해가 되니까 앤디가 Thank you for your time. 아, thank you for your time. 시간 내주셔서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갑니다. 아, 틀렸다. 나도 여기서 일하고 싶지 않다. 뽑히지도 않을 것 같다. 체념하는 듯이. 그랬더니 Who is that sad little person? Who is that sad little person? 저 슬픈 소녀는 누구인가요? 야, 웃기는 게 나는데 sad란 말이 의외로 슬프다. 동화에만 나올 것 같은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도 쓰이죠. 전에 그... 프렌즈에서 레이첼이 그 어시스턴트 젊은 남자가 있었던 이 남자가 나중에 굉장히 이제 커서 그 CSI 뉴욕판인가요? 거기 배우로도 나왔잖아요. 정말 멋지게 잘 자랐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어시스트 남자, 메일 어시스턴트였는데 이 남자랑 뭐 얘기를 하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 그 남자 비서와 조수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여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레이첼이 맞장구를 쳐주면서 이래서 she's sad 이런 식으로 자막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면 저 프렌즈를 참 좋아했던 게 그 번역해 주신 자막 그 케이블에서 했던 거 동아TV였나 그렇게 해줬는데 일반 그 돌아다니는 자막 아니고 그 방송에서 나왔던 분이 굉장히 번역을 재밌게 맛깔나게 잘해주셨었어요. She's sad. 아휴, 걔가 원래 청승이야. 정말 재밌죠. 그죠? 걔가 원래 이래. 궁상맞아. 이런 표현으로 쓰여요. 궁상맞아. She's kind of sad person. 이런 식으로. 자, 그러더니 한마디 덧붙이는 게 Are we doing... 근데 앤디가 여기서 그렇게 매력 없는 사람으로 비치나? 그러려면 많이 분장을 좀 심하게 하고 막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Are we doing a before and after piece? 우리가 지금 before and after piece를 하고 있는 거냐? 두는 뭐 get이나 take처럼 여러 가지. 그때 의미, 문맥에, 컨텍스트에 맞게 해석해 주면 돼요. 그래서 before and after piece를 하고 있는 거야? That I don't know about? 전에 그 2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I don't know. 전체 어떤 세부적인 걸 때는 about이 들어가 줘야 돼요. 내가 모르는
여기 영화의 자막도 굉장히 센스 있게 번역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뭐 도전 신데렐라 찍는 거 아니요?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Before and After Piece 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전 신데렐라 찍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 업계에 너무 안 맞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나중에 확 변신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가 패션 잡지니까 얘를 변신시켜주려고 어떤 잡지 뭐 이런 이벤트로 뭐 독자가 뽑혀서 왔나? 뭐 이런 의미겠죠? 그죠? 자, 그래서 About을 that I don't know about. 내가 모르는 사람이 뭐 내가 모르는 나 몰래 무슨 도전 신데렐라 찍고 있나?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의외로 빠르네요. 이걸로 오늘은 끝입니다. 요 마지막 거 한번 들어볼게요. Are we doing a before and after piece I don't know about? 나도 모르게 도전 신데렐라 찍고 있어요. 라고 재밌는 번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4강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Good luck, everyone!